안녕하세요. 차이언 박사의 심리TV 차이언입니다. 오늘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남녀를 나눠서 영상을 촬영하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불화수소급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균형 있는 시각을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의 관점으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여기서 잠깐. 성인지 감수성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낼 대안을 찾아내는 능력까지도 포함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영상을 남녀로 나눠서 촬영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성인지 감성이 없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데요. 심리학자로서, 경영학자로서, 그리고 교육학자로서 제가 그 성인지 감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할 때 여성을 피해자 혹은 약자로 두고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고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상대는 약자일까요? 남자는 피해자가 절대 될수 없는 걸까요? 남자는 무조건적인 강자이자 가해자일까요? 세상을 그렇게 두 부류로만 보면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만약에 경찰이라는 직업을 한번 두고 볼게요.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이 있습니다. 역량이 뭐냐?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량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고 정확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냐, 더불어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정해져 있겠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지식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체력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기본 수준은 업무 형태도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치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이 직업을 유지를 할때 남자 그리고 여자를 구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이를 두고 업무를 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이 잘 운영이 될까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 역량을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을 했다면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역량을 갖고 있고 그 역량 수준이 되게끔 만드는 건 기초적인 업무에서 필요한 기본 수준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요, 성별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성 차이의 부분에서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근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의 근력은 100%라면 여자의 근력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40% 정도의 근력의 차이가 있어요. 즉, 아무 운동도 하지 않아도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근력이 더 좋다. 만약에 여자가 근력이 낮기 때문에 업무 수준에서 100이 필요한데 남자는 100을 다 채우라고 하고 여자는 60만 쓰라고 한다면 이 직업에 여자가 필요한 직업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남자를 기준으로 근력 수준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근력 수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근력 수준이 보통의 사람보다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같은 특수한 직군 이런 데서는 조금 더 높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근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력 검증을 할때 남자보다 여자가 체력 검증에
커트라인이 60%까지로 맞춰진다면 이거는 성차별일까요? 특혜일까요? 성차이를 배려하는 걸까요? 역차별일까요? 여기서 판단은요.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쉽습니다.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건 100이 필요한 업무에서 100의 수준을 갖지 못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조직에서는 잘못 채용한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성은 취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느라 근력 수준이 낮더라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근력이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경찰이 되고 여성의 그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범인을 잡는 현장에 배치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일까요? 배려일까요? 아주 한 끗 차이입니다. 현장에 배치되고 싶어하는 여성이라면 성차별이라고 반발할 것이고 행정 업무만 하고 싶은 여성이라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죠. 문제는 성 차이를 이용을 해서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 차이와 관련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직업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차이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다를까요?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남자, 여자의 성별보다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을 할 때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이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이 업무를 수행할 때 근무 시간 내에 다 끝내지 못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야근을 해서라도 이 일을 마쳐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에 빨리 보내야 되고 남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남아있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남자에 대한 차별이 되겠죠? 회사에서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 상사한테 업무를 경감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업무를 경감을 시켜줬더니 본인의 업무를 소화를 다 끝내놓고 자기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종종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남들한테 하기 싫어서 미룬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성별을 핑계로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자도 그렇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핑계로 불공정했다면 그 불공정을 인지하자는 게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그게 여성이 이렇게 불공정하거나 차별을 강요할 수도 있고요. 남성이 할 수도 있어요. 가해자는 성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찌됐든 간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을 핑계로 부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 여직원이 많고 남자 직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힘쓰는 일이 남자한테 다 몰린 거예요. 만약에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면 사무실에 있는 힘쓰는 일들이 남자한테 몰린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겁니다. 남자들이 야근에 주말 근무가 많아서 급여가 더 많을 때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위험한 곳에 더 많이 가서 여자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더 많이 나오는 그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남자이기 때문에 월급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위험수당, 즉 위험한 곳에 가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스튜어디스 같은 경우도 여자들이 그 하늘에서 비행을 할 때 위험수당이 많이 붙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성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에 명확한 정의와 방향성과 지식이 없으면 남자와 여자의 성별만 구분해도 성차별이라는 등 감성이 없다는 등 헛소리를 합니다. 남녀의 성별을 떠나서 일을 제대로 하면 차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성이라고 사실 차별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막내 시절에조차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했다? 저는 그런 경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 선배보다 남자 선배가 승진을 좀더 빨리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 선임분들은 일을 잘했고요. 여자 선임은 정말 일을 잘 못했어요. 제가 봐도 승진 못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한 건데, 그걸 갖고 성차별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죠? 여자라고 대충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자라고 해서 대충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일하는 사람은 승진 안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승진을 합니다.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조직 내에서 여성에 대해서 차별 그 편견이 많다면 그 편견을 깨부수는 일도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 앞에 있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편견이 생겼겠습니까? 혹시라도 성차별과 성차이에서 잘 모르시겠다면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성차이와 성차별은 차이가 많습니다. 출산을 하는 몸을 갖고 있는 것은 성차이고요. 출산 휴가 갔다 온 이후에 중요 업무에서 보조 업무로 변경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힘을 6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건 성차이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힘이 약하니까 주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성차별이고요. 여성도 들수 있는 약간 무거운 짐을 남자한테만 몰아서 힘을 쓰게 하는 것 역시 성차별입니다. 월경을 하는 것도 성차이입니다. 근데 월경을 핑계로 여성에게만 월차를 주는 건 역차별, 그리고 남자에 대한 성차별이고요. 월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역시 성차별입니다. 왜냐하면 월경이 있더라도 배가 아파서 출근 못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들은요, 여성의 100%를 났을 때 10%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성의 차이는 출산과 힘, 근력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문제는 성 차이를 이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성 차이를 자신의 한계로 고정시키거나 성 차이와 역할 때문에 생긴 문화적인 현상들은 부작용이죠. 그냥 남성과 여성은 성별이 다른 것뿐이에요. 업무나 인간관계에서도 성이 다른 것은 핑계가 될 수도 없고 혜택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성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은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성인지 감성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